얼죽신, 최근 주택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를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서울 대체 주거지로 꼽히는 수원시에서 이목지구가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이 정도 분양가면은 시세 대비 합리적이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얼죽신. 얼어 죽더라도 신축 아파트라는 뜻으로 최근 주택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를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다는 경향성을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신축 아파트마다 평면이 진화해서 드레스룸, 알파룸 등 공간이 굉장히 잘 빠졌죠. 그리고 단지 내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서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아파트보다 여러모로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최근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축 아파트 단점을 하나 꼽자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34평 기준으로 이제 지방에서는 5억 원 미만에 분양하는 단지가 손에 꼽을 정도고요. 수도권에서는 10억 원은 우습게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강남 3구랑 용산구 빼면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풀려났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승을 억누르는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랑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런 비용을 반영하느라고 새 아파트마다 분양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새 아파트를 원하지만 분양가 때문에 진입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서울 대체 주거지로 꼽히는 수원시에서 드물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미니신도시급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나옵니다. 대방건설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지구에 짓는 북스원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입니다. 총 2,512가구 규모인데 이달 6일 1차 단지로 768가구를 먼저 분양하는데요. 오늘 분양청문회에서 이 단지 분석해볼게요. 수원시는 이달 기준으로 인구가 약 120만 명, 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지역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대장도시라고 하면은 영통구 광교신도시가 꼽히는데요. 지하철 신분당선으로 서울 강남권하고 바로 연결이 되면서 또 신도시라서 새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에서 신분당선 역세권인 아파트는 34평 기준으로 15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집값이 비쌉니다. 수원에서는 광교신도시에 이어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이목지구가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북수원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를 포함해서 총 4,200가구 정도로 개발하는 미니 신도시입니다. 이목지구가 뜨고 있는 이유 바로 서울 접근성 때문입니다. 지금 신분당선이 연장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광교 중앙역에서 화서역을 지나서 호매실역까지 노선이 이어질 예정인데 이중 화서역이 이목지구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서울하고 직결되는 지하철 1호선하고도 가깝고요. 앞으로 서울 삼성, 양재, 청량리랑 직결되는 GTX 신호선, 그리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도 개통이 예정돼 있어요. 서울 진입하는 도로망도 굉장히 잘 갖춰진 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경수대로, 북수원 IC 요런 교통망과 접해 있어서 자동차로 한 30분대면 사당, 양재 같은 서울 주요 강남권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망이 좋은 이목지구, 장점이 또 있습니다.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라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거든요. 올해 들어서 수원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시작으로 34평 기준 10억 원을 우습게 넘기는 분위기인데요. 처음에는 청약자들이 비싸다고 난리였는데 요즘에 하도 얼죽신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모두 완판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장안구에 있는 아파트 노후도가 77%로 수원시 평균을 넘어섰고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수원시의 새 아파트 공급도 부족해서 신축 단지로만 구성하는 이목지구에 관심을 갖는 수원 시민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목지구에서 유일하게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분양하는 단지가 바로 북수원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입니다. 대방건설이면 택지개발 전문 건설사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목지구 나머지 부지에는 소형 연립주택이나 LH가 짓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 단지가 제법 희소성을 갖춘 셈입니다. 북수원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1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총 768가구로 짓고요. 모든 주택을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주택형 전용 84 34평으로 구성합니다. 주차 대수가 무려 2대 이상인 점도 눈에 띄는데요. 지금 주변 아파트 주차 대수가 평균 1.3대 정도 되는 거하고 비교하면 입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주차 면적 외에도 단지 내 편의시설로 수영장, 농구 코트가 있는 실내 체육관, 러닝트랙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고요. 실사용 면적도 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폭 거실, 알파룸 등을 적용한 특화 설계로 공간 활용도를 끌어올렸고요. 높은 천정고에 유리난간이랑 통창까지 시공할 예정이라서 공간 효율성과 개방감이 극대화될 전망이에요.
집 내부는 리모델링하면은 새 집처럼 만들 수 있더라도 주차 대수나 편의시설 이런 거는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북수원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1차를 포함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 34평 기준 9억 원 중반대에서 10억 중반대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 분양가면은 시세 대비 합리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주변 새 아파트 시세를 한번 참고해 볼까요? 지금 이목지구가 있는 수원 장안구에 입주 4년 차인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 34평이 13억 원에 거래됐고요. 바로 옆에 프루지오 브리시엘은 지금 입주 2년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추후 매매 시세가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목지구가 있는 북수원 일대 새 아파트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렉스비아 자이, 포레나 북수원 등이 있는데요. 이 단지들도 입주 2년을 못 채운 터라서 매물이 아주 소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9억 5천만 원 정도인데 비과세 기간을 채운 이후에는 이보다 가격이 좀더 높아지겠죠. 더군다나 바로 옆에 입주한 지 12년이나 된 SK 스카이뷰가 8억 원에 팔렸으니까 신축 아파트치고는 분양가가 제법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수원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는 이목지구 안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단지기도 합니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까지 800m, 걸어서 10분 정도 걸릴 정도로 가깝고요. 1단지 바로 옆 상업시설에는 교육특화지구, 즉 에듀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사해야 되나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이목지구에서는 에듀타운이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수원에서는 정자지구, 영통구에 이어서 이목지구가 학원과 3대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단지 바로 앞에 대규모 상가가 조성되는 만큼 이곳에 편의시설들이 입주해서 자리를 잡으면 이른바 슬세권도 가능하고요. 또 북쪽을 봤더니 일자리까지 생기더라고요. 경기도시공사가 3조 6천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북수원 테크노밸리인데요. IT,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 관련한 일자리 총 7천 개가 생겨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접근성, 광교신도시 엽세권이라는 특징을 갖춘 북수원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하면서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점쳐지는 수원 장안구에 등장한 만큼 오는 9월 청약 결과가 기대됩니다.